여기 어떻게 왔어? 따라왔어요. 상우야, 건우 형, 기억하지? 어떻게 모르겠어? 친자식이 내 이름보다 더 많이 듣던 이름인데. 상우야. 왜 하필 이런 데서 봐야 하는데?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가, 엄마. 제발 부탁할게. 어떻게 그래? 건우야, 먼저 가 있어. 여기 일 정리하고 상우랑 부탁한다고 제발 좀! 안 그래도 쪽팔리고 답답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미안해요. 풍경이 가 있을게요. 당신이 왜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야지 당신이 왜 미안해? 난 그냥 이런 모습 보니까 좋아? 당신 버린 사람이 저렇게 앉아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통쾌해?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죄인같이 살아온 사람 앞에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뭘 하고 싶었는데. 당신 버린 엄마도 나빴지만 이렇게 찾아온 당신도 나빠. 알아? 이건우!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당신 버린 거 아니라는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 보냈다는 거 알잖아. 난 저희 절대 내 새끼 상우랑 같이 키울 수 없다. 오늘을 키웠어요, 어머니. 어떻게 다시 보내요? 그러게 상우를 일찍 가졌으면 됐을 거 아니야? 오늘 불임이라고 했잖아. 상우 같이 알았으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저희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보내. 어머니! 알아. 내가 뭘 할 수 있었죠? 가지 않겠다고 땡깡이라도 피워볼 걸 그랬나요? 가기 싫다고. 내 집은 여기니까 나 여기 살고 싶다고. 애원이라도 해볼 걸 그랬나요? 그러면 나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좋은 엄마, 좋은 동생 함께 살고 싶다고 매일같이 기도하면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어차피 가야 할 거였잖아. 내가 빠져줘야 모두가 편안해지는 거였잖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렇게 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다 무슨 소용인데? 어차피 18년 전에 버려진 거. 되돌릴 수도 없는 시간인데 왜 바보같이 기다렸어? 버렸으면 그만이지 왜 기다리냐고! 그만해, 상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18년이라는 시간 보상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 상처 아물 수 있는데? 다 해줄 테니까 말하라고! 내가 빠져줬으면 잘 살고 있었어야죠. 왜 이렇게 힘들어? 잘 지내는 모습 보러 왔는데 왜들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 정말 신경 쓰이는 인간이네.
이름은 이건우. 대동초등학교 3학년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죽겠는데 끝까지 오라가라. 호텔로 옮긴 이유 물어봐도 돼요? 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번들방이 불편하네요. 뜬금 없이 또 배고파서 불렀어요? 우리 지금 서울 중심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만들어볼까요? 왜요? 지난번에 중심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서운하다며. 뭐 좀 아쉽다 정도지. 그게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닌데. 서울 중심점 앞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작가 맞아요. 뭐가 이렇게 진부해. 난 방금 소원 빌었는데. 여진 씨도 하나 빌어봐요. 또 혹시 뭐 알아요? 무슨 소원 빌었는데요? 그 소원은 본인만 간직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치하게 규제 없어. 아, 됐어요. 도망가지 지금. 사춘기야? 도망은 무슨. 맞네. 아니라고요, 도망. 도둑이 제발 저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책에 다 써있더만. 결국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 제가 북 에디터인 거 잊었어요? 그래도 요 며칠 새 우리 좀 친해지지 않았나? 다니엘, 아직 하고 싶은 말 못했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가요. 그냥 이대로 가면 당신 분명히 후회해. 그만해요. 내 말 들어요. 아니면 또 술 먹이고 우리 집에 데리고 갈 거니까. 북어국도 먹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이번에 들어가면 저녁 먹기 전까지 못 나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에 따라 이 중심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다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날 때 생각해봐요. 이 중심점 이야기. 유치하거나 진부하지 않은 걸.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